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Being sad doesn't make you smart. It seems your heart just needs a fresh start.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호바트 여행 2일차, 타즈메니아 2일차고요. 오늘은 어제는 되게 걸어서 하는 여행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시내를 벗어나서 여행, 드라이빙을 하면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스팟들을, 어제 또 호텔에서 많은 팁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팁을 바탕으로 다른 곳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연속이랑 오늘 같이 호바트 주변에 있는 방방곳곳 돌아볼 겁니다. 기아차는 처음인데, 제 차는 생각 좀 해주세요. Is it just you who's too proud to let go? All your enemies you keep trying to hide. Sorry? Do you have to go? Yeah, I think so. Do you want Black Swan. Black Swan. Just keep that in mind. 예. 오호호호. 이거 되게 일부를 캐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어이, 여기가 이거 봐, 미쳤어. 비주얼이 미쳤음. 이제 약간 진짜 미스터리란 말이 잘 어울림. 와, 여기서 근데 야생동물 만나면 지릴 것 같아? 진짜 저는 바로 피지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흙이 너무 심해. 심지어 이렇게 이런 산의길인지 모르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최대 지금 오 예스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기 사람 흔적이 별로 없어요. 살짝 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온 느낌?
여기 호랑이 이런 거 한 마리를 좀 나와줘야 되겠네. 호랑이 나온 우리 자주 좀 이게 데드 레코딩에 남아. 하이. How far from here? That's the creek. We're going cave. Yeah. How far? 20 minutes? 20 minutes. Yeah, nothing.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No worries. Hi.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은 안전한가 보네요. 아니지,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좀 미끼를 뿌렸을 수 있어요. 우리 나무 크기 보세요. 오, 이끼가 잔뜩 껴있는데 갑자기 막 뱀이 튀어나와야 그래서 않겠지? 나무가 이만하네. 와, 아니, 이거 쓰러진 거 보여? 여기 쓰러졌는데 저기까지 갔어. 이 나무 크기 봐. 이게 쓰러져서? 여기까지. 저기 끝까지. 레전드. 냄새 진짜 좋지 않아? 완전 좋아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은은한 허브향 같이 느껴져. 날벌레 소리랑 가끔 날아다니 파리 소리는 짜증나긴 하지만. Hello. Hi. How was the cave? Amazing. Amazing, really. Yeah. I can't wait. Do you want a walking stick in there? I'm fine. Thank you so much. That's alright. Thank you. Enjoy. Yeah, thank you. Amazing한데? Amazing? Amazing한데? 두근두근 되네. 잠깐만. 그래? 아니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살짝 기대를 해버렸네. 이거 기대하면 실망이 엄청 크거든. 내가 그 뭔가 있잖아. 내가 호주에서 약간 좀 그 내려놓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막 와 이거 막 그레이트 오션 로드 막 이러잖아. 막 이런 막 유명한 막 이런 막 무슨 뭐 폭포 막 이렇게 가보면 막 이렇게 물 한 줄기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 미시즌이지만 이 되게 큰 나무들이 쓰러진 게 아마 태풍 오면은 넘어지는 걸 거예요. 작은 나무들 왜 안 넘어? 작은 나무들 이제 큰 나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거라. 뭔 소리? 아 근데 진짜 피지는 그래요. 아 그래? 네. 태풍 오면 다 쓰러져 있고 큰 것들. 아 작은 것들은 작아도 넘어져도 잘 안 보이지만 큰 게 넘어지면 잘 보여서 그럴 수 있고. 그쵸 그쵸. 저 같은 사람이 넘어지면 아무도 모르지만 뭔 소리? 저기 백종원이 넘어지면은 전 세계가 알듯이. 백종원이 넘어요 뭐. 그거 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와 근데 광고인데요 완전? 대충 찍어도 광고예요 지금. 엄청 차가울까?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오, 야, 엄청 차갑네. 모기들도 많아. 빨리 지나가야겠다. 잠시만요. 딴딴딴. 왜? 여기 옐로 이거 있어요. 뭐야? 옐로 마크. 옐로 마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화살표구나. 이쪽으로 가라는 거. 아이, 왜 그래? 바쁜 분위기 호러 만들지 말라고. 흥분이요? 호러. 소리가 울리거든요, 이 구간에서. 아! Hello! 길이. 이거 슬리퍼로 갈 수 있는 그 난이도가 아닌데? 그러시면 진짜 황천길. 익스프레스. 진짜. 아, 이 절로 내려와. 인생 이렇게 빨리 말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내 손을 잡아요. 용사요. 형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오. 갑자기? 오! 어메이징! 어메이징 인정!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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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근데 아니 들어가면 살인사건 날 것 같아. 전 동굴 살짝 들어가 볼까? 좋죠. 맞아? 네. 일로 일로. 이 자꾸 이렇게 쇼컷으로 가려고 하죠. 진짜 인생이 쇼컷으로 간다니까? 아 진짜로 위험하잖아 딱 봐도. 들어가도 된대요 근데? 어 들어 제대로 들려고 되잖아. 와 깜깜해서 안 보인다. 되게 시원하다. 더 가볼까요? 아니 들어가는 건 무리야. 장비가 없잖아 우리. 아니 제네럴 액세스 존이고 자시고 지금. 어 여기 봐봐요. 어디 어디 왜? 오 야 하지마 무서워. 와 나 이제 이렇게 보통 이런 거에 무서움을 안 느끼는데 완전 진짜 깜깜하고 그러니까 와 어메이징하네. 진짜 어메이징하다. 아 이제 더 한 번 조금 더 들어가보고 싶어요. 아니야 오바야. 케이블을 갔다가 원래는 저기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그랬지? 제 굴 먹으러 가려고 그랬잖아. 네. 브루니. 아 브루니 아일랜드 가가지고 굴을 먹을 굴도 먹고 거기 되게 예쁜 데가 있어서 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드라이빙도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고 왕복 한 4시간 5시간에 들어가서 나온 데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결론적으로 되게 많이 소요가 돼서 그 후원빌이 예쁘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후원빌을 왔는데 아까 저희 그 영상 전에 보시면은 알고 보니까 아까 커피 먹었던 데가 그 후원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봤는데 그렇게 썩 빌리지가 예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보통 호주 그냥 가옥들 그런 느낌? 뭐 아기자기하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일정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그 브루니 아일랜드 들어가서 보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일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내일 되게 일찍 움직이려고요.